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탕하 후는 텐다야토와 정장쿠이를 데리고 짱조린이 가족들을 구출하러 출발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수십 명의 조직원들로 어떻게 그 수백 명이 마적대가 지키고 있는 쌍조지 감옥을 털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 정장쿠이는 탕하 후를 위하여 계략 하나를 생각해내는데요. 그것은 바로 똥차를 밀고 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텐시오펀과 짱조린이 가족들을 싣고서 나오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 시대의 화장실은 수세식이 아니고 다들 푸세식이다 보니 사람들 똥들은 다 이렇게 퍼내와서 처리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인분을 이 똥수루에다가 끌고 다니면서 농장에다 팔아먹는 장사꾼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장쿠이는 정말로 그러한 똥수레들을 빌어왔으며 이 탕아후와 켄다야토 그리고 수십 명의 용사들은 다들 변장을 하는데요. 네, 그러한 똥장사를 하는 사람들처럼 보이게 아주 평범한 옷들로 말이었죠. 이어서는 그 냄새나는 똥수레들을 끌고 뒷산 감옥으로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아이고, 이게 누이기십니까? 우리 정장코의 형님이 아니십니까? 아니, 형님이 어떻게 오늘 이러한 하찮은 일에 발벗고 나선 겁니까? 보초를 서고 있던 감옥이 보초병은 이 정장코를 알아보고는 인사를 건네는 거였었는데요. 오늘 원래 이 일을 하던 집에서 갑자기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떡하니? 네, 그래서 이 급급히 다른 집을 알아봐서 이렇게 데려온 거지. 아직은 우리 쪽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길은 알려줘야 할 게 아니니. 그러니 너희들이 일이나 보고 수고해라. 조직의 행동대장급이 친히 나와서 진행하게 되니 그 보초병들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대문을 그냥 활짝 열어줬다고 하는데, 그렇게 당하후 일당은 아무런 문제도 없이 요 조용하게 들어가는 데는 성공을 하였었고, 이어서는 요 조용하게 감옥에 접근을 하여서 그 안이 보초병들을 모가지를 끄드득 끄드득 하고 비틀어버리는 데 성공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하후 수하의 놈들이 이러한 데는 다들 베테랑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어 또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이 텐시오펀과 짱조린이 가족들이 휘둥그레해서 쳐다보는 거였었는데요. 하지만 이 언제 인사를 건넬 시간이 다 있겠습니까? 다들 급급히 그 똥수레 쪽으로 데려가서 안에 타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이 텐시오펀과 짱조린이 가족들은 다들 인상을 찌푸리는데요. 왜냐면 그 안에는 아직 똥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니 말입니다. 웬만한 보통 사람들은 그러한 똥들이 아직 남아있는 똥통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구역질이 나서 어떻게 참겠습니까? 하지만 짱조린이 와이프는 또한 그 시기에 이 둘째를 임신한 지 거의 10개월이 되었으니 배가 완전히 부풀어 있었는데요. 당장 오늘 순산해도 될 판인데 어떻게 그 똥들이 남아있는 똥통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짱조린이 부인은 이 이를 악물고 큰 배를 들고는 똥통 안으로 들어갔다는데요. 또 하지만 말입니다. 임산부는 그래도 어른이잖아요. 그 구출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짱조린이 몇 살밖에 안 되는 첫째 딸 짱소팡도 있었는데요. 이 어른들도 참기 힘든 그 곤욕을 몇 살 된 어린이가 어떻게 견뎌내죠? 네, 하지만 짱조린이 첫째 딸 짱소팡은 이 한마디 용이 딸답게 꿋꿋하게 그 똥통 안으로 들어가서는 웅크리고 참았다고 합니다. 이 집안의 식구들은 다들 참으로 대단했었는데요. 그렇게 텐시오펀과 짱조린이 모친과 계부까지 다 싣고는 똥수레를 달캉달캉 거리면서 끌고 나가는데요. 이어정지 않고는 너희들 수고 많다. 네, 좀 이따가 본거지로 돌아가게 되면 너희들한테 술과 고기를 보내라고 얘기할게. 그래, 빨리 문 열어봐라. 예? 술과 고기를 준다고요? 그러자 이 보초병 놈들은 다들 해서 이 대문을 열어주는데요. 정장코는 고의로 이 똥냄새를 풍기느라고 수레 안에다가 똥들을 좀 퍼담았으므로 이러한 보초병들은 그러한 더러운 냄새가 나는 물건들을 한시라도 더 빨리 내보내고 싶었겠죠. 이어 바깥으로 나간 그들은 이 발걸음을 더더욱 재촉하면서 말들을 숨겨둔 곳으로 밀고 가는데요. 네, 이어 사람들이 시선이 벗어난 곳에까지 가고 똥통을 열어제끼자 네, 그 안에서 숨을 참고 있던 사람들 그제야 쉬익 하고 숨을 마음껏 들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갑자기 뒤에서 꽥꽥 소리 지르면서 한 무리 놈들이 수색하면서 오는 거였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사실은 그들이 이 감옥 안에서 간수들 몇 명이 모가지를 비틀어 버렸잖아요. 이어 그 놈들이 시체를 암만 잘 숨겨 놓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었는데요. 왜냐면 원래 망을 봐야 하는 간수들이 갑자기
사라졌으니 전 쌍저지 감옥 측에 비상이 걸린 거였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의심을 많이 받겠습니까? 금방 이곳에 똥을 풀어 정장쾌가 들여온 놈들이 아니겠습니까? 하여 이놈들은 놈들이 간 방향으로 이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한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탕하후는 아이 되겠다. 저놈들한테 박악되면은 내 재수씨와 조카는 무조건 잡힌다. 이분들이 어떻게 그 마정놈들이 말 타는 속도를 초과할 수가 있겠니? 자 이러자 다들 말을 타고 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냅다 뛰어라. 무조건 우리가 약속한 그 약속 장소에까지 가서 멈춰야 된다. 알아들었니? 그러면 내 혼자서 뒤를 막겠다. 탕하후는 이 두 주먹을 부르짖으면서 도끼 눈을 부릅뜨는 거였었는데요. 뭔 소리야? 나도 남아서 널 돕겠다. 탕하후의 와이프인 켄다 야토도 이 남겠다고 나서는 거였었는데요. 야야 말이 안 되는 소리 제치지 말라. 제수씨가 저 큰 배를 가지고 어떻게 혼자서 말을 타니? 그리고 짱소펑 어린이도 있는데 잔말 말고 텐쇼펑과 함께 짱조린이 가족들을 잘 데리고 먼저 도망가라. 요번에만은 내 말을 좀 들어달라. 네, 그 탕하후는 처음으로 이 웃음기가 싹 사라진 채로 정색한 얼굴로 켄다 야토와 얘기를 하는 거였답니다. 평상시라면 몰라도 이러한 때는 남편이 말을 들어야겠죠. 그렇게 켄다 야토는 이 눈물을 흘리면서 탕하후를 혼자 남겨두고 다른 사람들 이끌며 이랴짜 하고 출발을 하는데요. 이 뒤에서 이 수색하며 오던 마적대 놈들은 저 앞에 사람 있다. 놈들이 여기 있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달려오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들 앞에는 이미 도끼가 바짝 오를 대로 오른 탕하후가 이 두 주먹을 부르짖고 으르렁으르렁거리며 서 있는 거였었는데요. 탕하후 이놈은 위통을 확 벗어 던지고 그 두툼한 팔뚝을 드러내놓으면서 이놈들을 슬슬 노리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은 흡사 이 한 마리 동북 호랑이가 먹잇감을 발견하고 슬슬 가까이 접근하는 것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어이 니들 오늘 누구의 소나기에서 죽는지는 다들 알고 죽어라. 내는 전에 칭막한 산재거의 제2 행동대장이고 지금은 짱조린이 오른팔로서 활동하는 탕알후 어르신이다. 내 손에 죽는 거는 니놈들한테는 영광이니까 자 걱정 말고 어서 와라. 뭐야 이놈이? 암마 호랑이 대장군이라고 소문났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들이 20명인데요 이놈들은 우라 하고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탕하후는 20명이 쌍저주 쪽의 놈들과 이 육박전을 펼치고 그의 부인이었던 텐다 야토는 구해온 사람들을 이끌고 겁나 달렸다고 합니다. 이어 텐다 야토 일행은 타이안시의 짠자워프라는 곳에 도착하였다고 합니다. 이곳은 바로 그들이 전에 약속했었던 집합 장소였었는데요. 그곳에 정착하고는 다들 이 속이 바지바질 타들어가는데요. 그 뒤를 막은 탕하후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통 소식을 모르니 말이었죠. 특히 텐다 야토는 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흐느끼는데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탕하후 이놈은 나타나지를 않은 거였었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제 배가 부풀어오를 대로 부풀어오른 짱조린이 부인이 애가 나오려고 그러는 거였답니다. 그러다 다들 부쩍부쩍하며 바쁜데 이 밖에서는 갑자기 왜 망나니 같은 놈이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놈은 온몸이 옷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고 곳곳이 상처 자국이었으며 이 얼굴에까지 온통 적들이 피로 물들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놈이 덩치가 남들보다 이 다르게 독특하게 엄청났으니 알아본 거지 아니면 얼굴만 봐서는 알아보기도 힘들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전장에서의 전신 탕하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때 집안에서는 앵앵앵 거리고 이 갓난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어머야, 내 아우이 둘째가 태어난 거니? 하하하! 어디 보자. 내 조카 고추 달렸나 안 달렸나? 그렇게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서 이 짱쉐량을 받아 아는 게 바로 탕하후였었다고 합니다. 이어 탕하후의 몸 상태를 확인하던 텐다 야토는 엉엉 울어대면서 오열을 하는데요. 그때 탕하후의 온몸에는 무려 13곳이나 상처 자국이 생겼고 그 중에 3곳은 까딱하다가 치명적일 뻔했다고 합니다. 비록 온몸이 상처 자국이고 피투성이었지만 이 탕하후는 하하하 하고 웃으면서 그 짱쉐량을 두 손 받쳐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이는 이 나중에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큰 인물이 되라라는 뜻인데요. 네, 이어 그 모든 얘기를 듣고 있던 짱조리는 이미 온 얼굴에 이 눈물과 콧물로서 그냥 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형님,
탕아후 형님, 이 아오이 저를 받으세요. 짱조리는 탕아후한테 두 무릎을 푸둥 하고 꿇고는 이 땅바닥에 머리를 다 부딪히면서 절을 하였다고 하는데, 네, 그 짱조리님 무릎이 어떠한 무릎입니까? 그 어떠한 높은 사람들 앞에서도 안 꿇던 무릎을 탕아후한테 꿇었다는데, 형님은 저희 전 가족이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형님은 저희 아버지이고 저희 어머니입니다. 이 은혜는 제가 죽어서 이 다음 생에 가도 계속하여 갚겠습니다. 짱조리는 그때 이 정도로까지 얘기를 하였다는데, 그러면 그러한 짱조리는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네, 나중에는 말입니다. 이 어리석은 탕아후가 펑링거의 이간계에 넘어가거든요. 그리하여 탕아후는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이 대군을 거느리고 그 짱조리는 뒤엎으로 봉거지로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나올 텐데, 또 그때는 그렇게 반란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좀 되었었습니다. 그 탕아후가 누굽니까? 선징백전의 전선, 즉 수백 차례의 전쟁을 누벼왔었던 전신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 누가 탕아후의 군사를 막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짱조리 수하의 장군들은 다들 그 탕아후 앞에서 맥을 못 추고는 쓰러졌다는데, 이러한 기세라면 탕아후는 정말로 짱조리니 번거지까지 되었고 그 짱조리는 잡아들일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러한 시기에 간초시가 참전하게 되는데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탕아후와 간초시 사이 세기 대전이랍니다. 둘 다 그 당시에는 최고의 명장이었었는데, 과연 누가 천하제일 명장인가는 바로 이 전투에서 결정나게 되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또 그때 가서 다시 하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는 짱쉐량이 대군을 거느리고 그 짱조린이 숙명이 라이벌 군벌과 싸우는 장면이랍니다. 그때 짱쉐량을 모두 다 무시하고 이 멀리쯤에 있었던 꼬숭링을 지휘관으로 임명하여서 거의 다 지고 있었던 전투의 판도를 확 뒤집은 사건이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때가 되면 제대로 생생하게 풀어드릴 거고요. 하지만 반란을 일으켜서던 탕아후는 결국 포박되어서 짱조린한테 끌려왔다고 합니다. 워낙에 군이 법령을 중요시하고 군이 규칙을 중요시하였던 짱조린이었기에 다들 그 탕아후는 무조건 총살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짱조린은 추호의 머뭇거림도 없이 다짜고짜 탕아후한테 걸어가서 이 포박한 밧줄을 풀어주고는 부축하여서 잃고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의 탕아후 형님은 나한테 큰 은혜가 있는 분이시다. 이 나한테는 친아버지 같은 분이시고 친어머니 같은 분이시지. 만약 탕아후 형님이 나를 싫다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쳐도 나는 할 말이 없다. 나는 여원비복, 여초복초라고 이 은혜가 있으면 무조건 보답하고 원수가 있으면 무조건 갚는 사람이다 라는 뜻인데요. 그러자 그때 탕아후는 막 울면서 이 짱조린한테 털썩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싸네들이 세계란 게 이렇죠. 뭔가 오해가 있어서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도 일단 그 오해가 풀리게 되면 또다시 생사를 함께하는 의형제로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그 둘은 더더욱 끈끈한 사이가 되었으며, 짱조린이 죽고 난 뒤에도 이 탕아후는 그 짱조린이 지켜왔던 의지를 계속하여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네, 탕아후 형님이 반란을 일으키다니요. 현실 이야기도 이렇게 참으로 드라마틱한데요. 이제껏 이야기는 짱조린이 마적대로 활약을 했었던 내용이었고, 다음 회부터는 이놈이 청나라 정규군으로 편성되면서 이 본격적으로 전체 청나라를 먹여치우려고 시작되는 그 스타트를 떼게 되는데요. 물론 짱조린이 군대에서의 이야기는 그 마적대로 활약했을 때보다 더더욱 재밌고 더더욱 스릴이 넘치고요. 그러면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